정말 오랜만에 예능 프로그램 복귀인데 소감 한마디, 그리고 이세분 정말 예능계 핫한 분들과 호흡을 맞춰본 소감 궁금합니다. 네, 조성훈 기자님 일단 질문해 주셔서 성훈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성훈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계속 세 분이 핫하다고 강조를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잘 묻어서 최대한 뜨거운데 옆에 묻어가지고 잘 녹아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분 사실은 그 뵈면서 느꼈던 것은 계속 감탄하면서 같이 봤습니다.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는데 실제로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전문 예능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그 녹화하면서 계속 감탄하면서 봤고요. 그리고 아마 성직자분들도 사실 마구니들이 없으면 성직자분들의 존재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세분 마구니와 함께 잘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자리 배치가 성직자 쪽 가까운 데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건 마구니인데 혼자 살아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세분 마구니들을 따라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한 분들 속에 잘 녹아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